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고품격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아, 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지 벤처스 이우입니다. 예, 오늘 예,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 저보다 위 처음입니다. 아, 위 위신가요? 아, 거의 처음. 아, 예. 예. 예, 이거 반갑습니다. 자자. 예. 예,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님. 네. 코자자는 또 요즘에 그 공유 경제에 예. 예, 앞장서는 예. 뭐 앞장서는 기업이죠. 예, 앞장서는 기업인데요. 자, 예. 회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식회사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입니다. 아, 코자자는 빈 방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고요. 아, 주인들이 이제 남아두는 방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아마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관계도 확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호텔, 뉴욕에 있는 호텔이나 뭐 서울에 있는 호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항상 똑같은 어떤 그런 여행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접하는 어떤 그 소셜 민박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네. 상당히 관심을 갖게 시작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저희가 빈방 공유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수요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그 서울 이제 천만 외국인들이 오는데 네. 서울시에 보면 대단히 방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빈방 공유라는 관점에서 이제 공경제를 접근하지만,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옥, 우리가 공유해야 될 첫 번째 공간과 시간이라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옥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옥 외에 어떤 템플스테이라든가 아니면 비즈스테이, 저희 나름대로 만든 말입니다만,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에어비앤비와 경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어떤 공유 경제가 단순하게 서비스가 아니고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된 것처럼, 저희는 네. 오프라인에서 산과 공간과 시간과 띵즈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네. 망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방 공유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유 경제라고 한, 우선 공유 경제라고 한 거는 뭐 공유 경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 공유 경제가 워낙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간단하게 공유 경제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공유 경제는 기존에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그게 나를 뜻하고 그게 나의 어떤 정체성이고 즐거움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면 그런 어떤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기쁨, 그 다음에 같은 돈 가지고도 소유하면 한번 소유하면 영원히 이렇게 갖고 있거나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적은 비용을 들어서 많은 걸 향유할 수 있는 측면, 그러면서도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소통을 또 소통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얻는다든가 다양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의 보완제로서 등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방 공유라고 하면 방을 어떻게 공유하는 건가요? 방 이제 집에 보면 노는 방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방들을 이렇게 기존에는 어떤 마켓플레이스 없기 때문에 뭐 어디 내놔도 공유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 코자자 같은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있으면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빈 방에 있는 사람들을 맺어주는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있음으로 해서 공유가 가능한 건데, 문제는 옛날에도 이미 공유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 아니면 가족들한테. 누가 누군 줄 알고 가서 잠을 자고 또 누구를 누군 줄 알고 재우겠습니까? 단지 최근에 이제 그 모바일, 솔로 모바일, 뭐 소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 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누구든 친구인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코고자자라는 이름 자체가 네. 회사 명 자체가 잘 지은 것 같거든요. 동의합니다. 코자자. 예.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예, 근데 예. 방에 가서 꼭 자기만 해야 되나요? 예. 잠, 예, 여러분의 잠, 네. 그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이 잠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3분의 1. 어느 곳을 가나?
코 잘 수 있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네. 그리고 실은 잠자는 게 그냥 낮에 행복하지 않으면 밤에 잠 잘 잘 수 없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커자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유 경제의 개념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공유 경제 쪽으로 처음 최근에 좀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카가 있고 집카. 뭐 게라운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예. 다 모든 분야 있습니다. 뭐 태스크래빗이라든가 예. 심지어 이제 땅을 공유한다든가 시간 공유 뭐 그 열과 힘들 정도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핫한 어떤 그 실리콘밸리에서 핫하게 투자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 분야고요. 네. 실적으로 저는 공유 경제를 선택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카피한다, 뭐 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리인벤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에어비앤비가 잘 나가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유 경제를 선택한 거는 실은 대단히 로지컬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배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웹 2.0 지금 이제 Y 제너레이션은 다 이제 웹 2.0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고 뭐 참여, 공유, 오픈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웹 2.0의 어떤 그런 행태가 그대로 오프라인에 적용돼서 실은 3, 2.0 시대가 그 열리고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그 비트, 정보, 데이터를 공유했다면 이제는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될 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뭐 숙박시설 모자라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 가능성을 점쳐보니까 공유 경제 쪽에서 숙박을 하자. 이래서 홈쉐어링 쪽으로 접근한 겁니다. 네. 자, 제가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방을 그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근데 우선 그거 등록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간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진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격, 예, 가격이나 뭐 이런, 예, 그 다음에 있는 시설들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조금 예.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아, 예. 1544에 55665 전화 주시거나 전화하고 예. 예. 전화하면 뭐 예. 어떤 사진도 찍어 주고 다 가서 해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사람 그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부르기 뭐 하다 이러시면 이제 사진 찍어서 등록해서 올리시면 되고 모든 게 실은 자기 프라이버시 방 하나 그 남아 도는 거 그냥 자기 주소 다 오픈해 가지고 프라이버시 이런 이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소나 이런 걸 다 올리긴 하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긴 하지만 게스트가 여행객이 와서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묵고 싶어요라고 예약을 하고 나서 그 게스트 그 여행객의 꼴을 봅니다. 뭐 SNS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 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그거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격은 대충 보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사이인데요.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올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가격을 주위의 어떤 그 시설이나 교통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공유 경제가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좀 그 이상적이고 상당히 좋은 개념이고 그렇지만 실적으로 사업하려 그러면 뭐 집카도 처음에 보면은 일정 그런 차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한 도시에 집중해가지고 집중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하는 것처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화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 저도 처음에 이제 예. 발품 정말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행객은 방이 많아야 올 거고 또 방 올리는 사람은 여행객이 많아야 이렇게 투사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북촌에 딱 가서 그 한옥허즈들 그러니까 한옥 그 한옥스테이 하는 분들하고 한 50여 명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5시간, 6시간 최소 2, 3시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을 올리고 방 단순히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공유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가면 그냥 여행사 뭐 숱한 여행사 중에 하나로 보시는데 얘기하다 보면 저희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알고 흔쾌히 도와주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실은 그 과정은 또
우리가 엔트런스 배리어를 또 쌓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북촌을 헤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옥 중심으로 하고 북촌에 이제 북촌 그 입구 개동에 이제 저희 사무실 딱 놨기 때문에 그 북촌 가려면 저희 사무실을 꼭 들러야 됩니다만 거기가 좋은 게 뭐냐면 그 북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한 70여 군데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게 60여 군데의 한옥 스테이가 있는데 거의 뭐 3km, 5km 안에 그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예. 그 저 제가 한옥으로 한다는 한옥으로 공유 그 하는 코자자 서비스를 들었을 때 이 공유 경제가 공유 경제가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아까 우리 이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정말 그 방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숫자를 만족할 수 있을까? 뭐 지금 70개 얘기하셨지만 이 비즈니스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70개는 어림없는 숫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 대충 제가 그리고 상당히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서 케어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들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여기에다 자기 방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코자자라고 하는 브랜드 또는 코자자라고 하는 그 그곳의 어떤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될 텐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망설였죠. 하지만 이제 그 처음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공유 경제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옥 그 스테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 여러 가지 그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데 손님들 주중에 손님들 없고 관리 힘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반면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서 이제 머물길 원하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신뢰의 어떤 그 사회적 회사로서의 어떤 신뢰를 쌓는다는 측면에 접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70개 서울에 이제 70개로 맥스 70개로 보고 전국에 또 500개 전국적 50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를 만든다는 측면 그 만들면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안정화하고 그래서 어떤 확실한 DNA를 가진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보면 한옥 자체만으로도 500개 정도 되면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겠다. 물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을 넘어서 템플 스테이하고 그 다음에 특화할 겁니다. 서울 중심으로 접근해 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장선 상의 질문인데요. 한옥만 해도 일단은 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그 부분은 또 상의 설명해 네. 주실 텐데 뭐 방학 중에 남는 기숙사라든지 그런 큰 물량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량으로 된 그런 건물에 있는 물량들 그런 것까지도 공유 경제로 충분히 그러면 엮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런 계획도 향후 있으실 건가요? 계획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욕심은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네. 플랫폼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더 힘들었죠. 그런 것들의 유혹을 떨치고 한옥에 집중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 자, 근데 앞으로는 가능성이 네. 너무. 언제 이 생각 그 회사를 설립하시고 지금 몇 분이서 예.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제가 이제 LG U+의 신사업 뭐 하고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저는 이제 웹 2.0이 라이프 2.3, 2.0으로 크게 바뀔 거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뭐 집카부터 에어비앤비 다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LG 플러스가 공유 경제 플랫폼 회사로서 팍 한번 치고 나갔으면 했었는데 솔직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좀 아쉽네요. 네. 치고 나갔으면 더 좋은 효과가 사이말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LG 플러스는 대단히 뭐 잘하고도 계시지만 그래도 뭐 텔코 중에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배가 제일 고픈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네.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1월 19일 날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인도에서 개발을 했고
그때는 이제 개발 그 CTO를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CTO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인도 친구들 다섯 명 가지고 제가 이제 개발 쪽에 깊이 관여가 됐었고 지금은 인도 친구들의 어떤 그 개발은 좀 줄이고 실은 이제 투자자 이제 로컬의 어떤 개발자를 뭐 지금 그 뽑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도 친구들 그 일을 줄이고 지금 현재는 한 다섯 명 풀타임 네 명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분이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 정도로 해온 거는 정말 몸으로 해온 거죠. 예. 많이 몇 개월 되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1월 19일 날 했으니까 예. 9개월 이제 예. 이렇게 된 거죠. 실제 사이트 오픈한 건 5월. 사이트 오픈은 이제 5월 1일 뭐 저희가 얘기를 5월 1일 날 하고 원래는 4월 1일 날 한다고 했죠. 왜냐면 만우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했었는데 예.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방을 올리고 이렇게 한 게 5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알파 테스트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첫 그 트랜잭션은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 워낙 에어비앤비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보통 명사화 된 것 같아요. 홈시어링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에어비앤비 딱 들어가 보니까 한국 이태원 모텔가 쭉 뜨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미 각인된 그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코자자로 만약에 외국 관광객들이 있다면 그 이식시키기가 마케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한옥을 선택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하고 차별점이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면, 뭐, 유럽으로 출장 가나, 미국으로 출장 가나, 다 같은 인터페이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에도 이미 서울만 해도 490개 정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네. 왜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안 가고, 안 가고, 코자자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지 않는 시장이 조금 작더라도 유니크한 뭔가의 밸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옥으로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돌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없고 한옥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한옥이라고 하지만 정부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개인주택 이런 거면 현대주택이라면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엄청 그렇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한옥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원래 구조적으로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러면 한옥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어떤 정교를 나타내는 것부터 많은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유니크하게 일단 우리가 확실한 시장을 우리만의 색깔을 일단 내는 게 한옥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국내에 지금 코자자 말고도 이 비슷한 것을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있습니다. 네. 그 경쟁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B&B 히어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스테이지를 같이 맞춰가는데 거기 조민성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이런 식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B&B 히어로는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러닝메이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단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는 포커스에서 이제 확대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하면 또 이제 B&B 히어로는 규모의 경제가 되게 중요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여수 접근했다가 이제 제주 이러면서 좀 더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건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접근이 좀 더 부러울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전략 선택의 문제지 지금은 아직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고요. 예. 그 외에 뭐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추구하는 비전이나 뭐 접근 방법이 달라서 직접적인 경쟁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B 히어로는 방해 개수를 늘리는데 사실 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영의 목표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코자자는 그것보다는 약간 니치. 네. 그래서 그 한옥 그리고 한국의 고유에 맞는 좀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시작해서 하는데 자 이게 뭐
조금 그래도 예, 굳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B&B 해로 입장에서 저희 코자자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또 아까 평가를 B&B 해로 말씀하셨으니까 본인 스스로 코자자를 스스로 한번 좀 약간 객관적인 입장으로 죄송합니다. 아주 아주 그 작은 리소스 자원 가지고 뭐 얕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아, 예. 작은 리소스 가지고 얕게 하고 있다. 네.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이유 중에 또 크게 하나 뽑는 게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비주얼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아, 깔끔하게. 예, 훌륭합니다. 예, 근데 저기 코자자는 보니까 뭐 주인이 올린 사진도 있고 네. 뭐 직접 가서 찍으신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뭐 포샵 처리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포샵처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보니까 좀 그 실제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약간은 그래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 아, 사실대로 네. 예. 일단 저희 포지셔닝은 예. 사진을 포샵을 하고 포샵한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가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 갭 그런 실망감을 줄 것 같아서 일부러 우리는 리얼하게 찍는다라는 그게 저희 포지셔이고요. 현실은 그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그 자원의 한계도 있고요. 다만 한옥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전문 그 사진 작가하고 그 비디오 작가를 같이 그 협업을 해가지고 최상의 어떤 그 정말 포샵한 것 이상의 네. 그런 사진과 컨텐츠를 만들 계획은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단순하게 코자자가 돈 얼마 들여서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한옥스테이라고 저기에는 한옥스테이 그 주인과의 코자자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는 모든 한옥스테이에 접근해서 자기가 사진 작업을 하는가, 비디오 작업을 하는가 또 특별한 어떤 혜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훌륭한 그 어떤 한류 콘텐츠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예, 다시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했었죠. 예, 예. 지난주에 200분 예. 풀로 찼었죠. 예, 예. 그리고 그 2부 순서에 오셨다가 예, 저희가 예, 예, 이제 녹음 방송으로 모셨습니다. 예, 예. 하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 뭐 여러분들 매번 참석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특히 출연하셨던 디지털 프로그에 예, 예 노태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지난주에 스타트업 위켄드가 있었습니다. 네, 예, 스타트업 위켄드에 네. 우리 예, 대상을 받으셨어요. 대상과 핵상이죠? 네, 핵상. 예, 카메라 핵상. 안 들려주시나요? 네. 근데 이것도 공익 경제였어요. 예. 그 주차, 예, 그 주차장을 예. 공유하는 특히 예. 그 상업용 주차장이 아니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아, 예. 공유하는 예. 예. 그 공유 경제에 벌써 이 지금 막 싸게 막 활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예, 있나요? 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예. 이 코자자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좀 예, 받아보도록 공개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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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공유 경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역시 약간의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고요. 공유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예. 요즘 이제 청년 창업이라 그래서 청년들은 그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청년이 아니신 입장으로서 하실 이유가 없죠. 작년 창업을 하셨는데 예, 예. 청년 창업은 지원이 되는데 우선 제가 보니까요. 예. 질문하신 부처가 청년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이 되셔서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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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짧게 예, 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그 울만의 시 울만이 정의한 청년이 저의 청년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24시고요. 단지 두 번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울만이 무슨 얘기예요? 울만이 누군가요? 예, 죄송합니다. 사울 울만이 그 청춘이란 그 시가 있는데요. 예, 사울 울만. 예. 예. 나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지 실제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 10대로 마음가짐 10대로. 실은 그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만입니다.
청년이라는 게 정말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맞습니다. 해보겠다고 하면 청년이지 청년 창업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이 정해놓는 그런 나라가 없죠. 예. 네. 그 지원 문제 지원은 뭐 이 지원은 네. 지원은 있나요? 일단 네. 그 서울시에서는 그 뭐 서울시 서울 공유시티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실무자를 만나 보면 이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대단히 있는데 네.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심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단 큰 힘이 되고 저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행객 한 명 더 만나고 그 다음에 한옥 스테이 하는 분들 한 분 더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직접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도 처음에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좀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서 더 이게 그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질문. 예, 예. 한옥 스테이라는 게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들싸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외 마케팅. 네, 지금 당장은 구글 애드워즈, 애드센스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 두 가지로 하니까 노출되는 게 여러 곳에 노출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니플랜이나 이런 아니면 서울랍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가서 포스팅도 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랍이? 서울랍이 뭐 일본인들이 주로 보는 그 포탈이고. 예, 네, 그 다음에 그 론. 론이 플랜시는 이제 대단히 유명한 네. 그 가이드. 가이드북이죠. 네.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범 삼아서 거기 한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시판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그 두 분이 거기 채널 통해 가지고 저희 연락해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마케팅도 보니까 서비스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그다음 저희 사업 뭐 사업 전략도 그렇고 다 지금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 현재 처음에는 이제 그 글로벌 마케팅 통해 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상황 봐서는 그 국내 마켓도 상당히 큰 걸로 여겨져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예. 아까 일부 순서에서 그 플랫폼을 인도 개발자 한 4, 5명 정도 리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인도 개발자랑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셨는지와 그다음에 실제로 랭귀지 베리어라든가 아니면은 온사이트 못하기 때문에 관리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장점이라든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에어비앤비하고 함께 경쟁을 해보자는 관점 때문에 CTO는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CTO가 그 인도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이고 이런 네. 계기 때문에 됐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는 영어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그래도 인도 친구들이 영어로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언어 배리어는 별로 그렇게 그 뭐 저기 힘들었던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 주소, 한국의 주소 체계 이런 것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할 때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인도 친구들은 개발하는 게 보면 아웃소싱을 워낙 많이 한 친구들이라서 완전히 정형화되었던 그 기획서가 있고 그걸 이제 구현하고 QA하고 이런 건데 저희는 실은 그야말로 그 그때그때 애드워크로 하는 그런 애자일 디벨롭먼트라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해서 던져주고 이러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장점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은 중간에 좀 후회도 했었죠. 한글로 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랬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이 되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욕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그 플랫폼에 얹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문의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 그러니까 그 영어로 돼있죠. 그렇죠. 네, 그거를 네. 옮겨가겠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저 위에다 얹겠다 생각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비용 측면은 실은 그 개발의 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처음에는 좀 만족하는 싶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인도 친구들하고 한 것 중에 또 하나는 한국에서 개발자, 좋은 개발자 확보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국에서 뭐 이 사람 뽑고 저 사람 뽑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 친구들이 딱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더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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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대표님은 그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대기업 생활도 되게 오래 하시고 지금 나오셔서 창업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자제분이 뭐 대학 졸업, 아까 말씀하신 청년의 개념은 다르긴 하지만 청년 창업을 하겠다 혹은 뭐 취직을 하겠다 어떤 쪽을 권하신다거나 어떤 종류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요. 제가 워낙 이것저것 바쁘고 이래서 그렇기도 하고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저래 하지 않았는데 전공 선택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한 게 컴퓨터 사이언스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막 잘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장 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회사를 그러니까 실력이 갖춰져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실력은 갖춰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라고 하지만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라고 한 거는 지금 테크놀로지가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놀로지의 기본이 뭐냐면 코딩이고 그거의 베이스가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는 다른 거 원하는 걸 해라 이런 식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제가 이제 대기업만 있지 않았고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제가 넷지오라는 회사를 또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던 과정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 가서 워낙 변화가 빠른 상태 빠르기 때문에 대기업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한다는 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그 변화는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바일 인프라 그다음 그런데다가 서비스는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한민족에 대단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꼭 뭐 한국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한테 당장 사업하라고 하고 싶고요.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저는 대기업의 임원이 그렇게 그 높은 자리고 그렇게 혜택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네, 지금 어느 회사인가요? 어? 죄송합니다. 대기업에서 KT 뭐 LG 플러스 그런데요. 네. 지금은 정말 가난해지고 정말 강등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걸 해볼 수 있다. 네. 내가 실행을 해서 검증해 볼 수 있다. 내가 기획해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 행동할 때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힘들더라도 사고의 어떤 뭐 폭이나 깊이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만 머잖아서 좋은 날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린 말씀은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저희가 그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대려 반감을 가지고 반감이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나가서 하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 회사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라. 예, 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라.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뭐 저도 로렌스 버클리랩에 있다가 거기 때려치고 한 5년 동안 사업,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실리콘밸리는 좋은 게 뭐냐면 성공 확률이 10%면 실은 10번 하면 성공 확률 100%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은 안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한국의 어떤 미래를 보면 이 스타트업 이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으면 그 네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어. 근데 모바일 소셜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운영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승부도 빨리 나니까. 그렇죠. 말하면 바로. 예, 그리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젊은 시절의 실패는 그렇죠. 예, 그 경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저희 나이가 되면 좀 힘들기는 면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청년인데요. 그거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공부다. 예. 어, 성공을 위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질문.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아, 예. 사업하신 지 이제 거의 한 9개월 정도 그냥 하시는데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 BP가 만들 때까지 걸릴 시간은 앞으로 한 어느 정도 더 하셔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BP 달성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예. 우선 BP 달성 말씀하시기 네. 전에 그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매출에서 나누는 구조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정도. 예, 그 방 주인과 그 다음에 그것의 사용자와 그리고 저희 코자자가 나누는 비율이 어떻게 어떤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1박에 방 비용이 딱 있으면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 공개되고 코자자는 거기에 평균 10% 정도의 서비스료를 여행객한테 받습니다. 여행객의 그 얘기할 때 붙여서 그렇죠. 이미 붙여서 이미 가격이 10만 원이면 예, 네. 11만 원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는 직접 연락을 해야 하지 왜 코자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자자의 역할과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를 통하고 아니면 직접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호스트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그 결제가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걸로 일어났을 땐 기본적으로 드는 트랜잭션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받는데 평균 한 3% 정도. 근데 이제 한국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나 이런 이슈들 감안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예. 그렇게 되면 대체 이제 BEP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체 방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예. 어느 목표 그다음에 그 방들의 뭐 채워지는 율? 예. 아니 공실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불이익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현재 1단계 목표는 3천 개 방 네. 해서 한 3천 개 방을 확보해서, 확보해서 몇 개 확보하셨나요? 500개. 아, 예. 그러면 한 17-18% 정도의 예,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후쯤에 네. 3천 개 확보하고 해서 한 10% 정도의 예약률. 예. 그러니까 10% 정도가 채워져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래 그러면 예. 300박이 나와야 되고요. 예. 뭐 그리고 월 9,000박이 돼야 되죠. 예, 9,000박. 만박이라고. 만박이라고 예, 만박 정도. 1박당 5,000원씩 받아도. 예, 5,000원씩 수수료가 떨어지는 예. 그럼 5,000만 원인 거죠. 네, 5,000만 원. 그래서 네. 7,000원 받으면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순수하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거고요. 네. 결국에 지금 보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셜 트래블로 이렇게 접근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개념이. 그래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와서 주위에서 뭐 교통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공연도 보고 이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원스톱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소셜 트래블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또 가능하고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런 브레이크이븐까지 안 가더라도 이 사업 모델이 돌아간다. 그래서 뭐 2, 3천 아니면 이 정도의 어떤 수익만 나더라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쓰시는 돈은 사실 5, 6천을 쓰고 계신 건 아니죠? 훨씬 적은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엄청 적게 쓰고 있죠. 네. 예. 예. 저희는 2천은 넘으십니다. 아닙니다. 아, 2천도 안 되세요? 안 됩니다. 예. 아, 여기도 상당히 적게 쓰는 기업에. 예.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이죠? 예. 돈이 없어서 돈 못 쓰고요. 예. 머리를 씁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질문 더 있으십니까? 계신가요? 예. 그럼 예. 오늘 예. 그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예. 조 대표님 필요하신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혹시 돈이 필요 없으신 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BP 때까지 투자 안 받으실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 저희 돈 받을 수 있는 그 텅 빈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공유경제. 저희 코자자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신뢰사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인터넷 붐, 모바일 붐 이런 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는
그런 걸 자양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하신가요? 네, 1차적으로 얼마의 돈? 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안 하셨군요. 아닙니다. 예. 네. 저희 한 5억 정도. 아, 예, 5억 정도. 예. 네. 사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세요,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예, 좋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에어비앤비는 사실 좀 검증이 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뭐 한옥이라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코자자만의 어떤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그 집중을 통해서 한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넓혀가는 전략 자체는 이렇게 브로드하게 방수를 무조건 넓히겠다보다는 좀 차별성은 좀 확보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요. 네. 경험도 많이 하신 청년 그런 청년 창업.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절반 2.5억을 투자하도록.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공유 경제에 대해서 그런 공유 경제가 되고 1등과 2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코자자라는 브랜드가 정말 에어비앤비를 이길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저는 이기긴 좀 힘들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힘들다면 제가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내만도 하더라도 사실 이 시장이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해외보다는 대략 국내에도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국내 1등이 좀 목표로 해서 좀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의 양에 저는 대략 B&B 히어로즈가 방의 양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아까 네.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좀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니치도 니치지만 일단 방의 양이 많아야지 확보된 네트워크가 많아야 거기에서 일어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대략 이제 한옥은 하셨으니까 양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돈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도 네. 예, 2억 5천 네. 예를 투자할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고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